아우, 따뜻해. 추울 때 이렇게 불 쬐고 있으니까 진짜 따뜻하고 좋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는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좀 손이 녹았으니까 난 게임 좀 하러 가야겠다. 나도 같이 갈래. 아, 근데 이 불은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야지. 룰루랄라, 오늘은 또 뭐 먹지? 응?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지? 뭐가 타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오, 불이다! 불이야! 이런, 아파트 밑에 불이 났어! 오, 빨리 친구들을 깨워야겠어! 얘들아, 빨리 일어나! 불이 났다고, 불이! 진짜 불이 났네. 근데 1층에 불이 나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 크롱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불이 났을 땐 119, 119를 불러야 한다, 크롱. 내가 119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해보겠다, 크롱. 여보세요, 거기 소방서죠? 여기 꿀벌 아파트 101동인데요 여기 불이 났습니다, 크롱. 헉, 꿀벌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요? 저런, 저희가 빨리 출동하겠습니다. 비상! 비상! 불이에요, 불! 지금 꿀벌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난 곳은 꿀벌 아파트 101동. 소방차들은 긴급 출동해주세요. 꿀벌 아파트면 뽀로로 친구들이 있는 곳이잖아. 이런, 빨리 가봐야겠어. 여기 소방차다! 소방차! 여기에요, 여기! 여기 불이 났다고요! 얘들아! 우리가 도착했어! 잠시만 기다려! 우리가 바로 불을 꺼줄 테니까 말이지! 사람 살려! 뽀로로 살려!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불이에요, 불! 또봇!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불을 끌 테니까 또봇은 왼쪽에 있는 불을 꺼주세요!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신나게 불을 꺼볼까? 불끄기 모드로 변신 완료! 그럼 이 물대포로 저 불들을 순식간에 꺼트려주겠어! 받아라, 나의 물대포를! 여기도 물대포를 받아라! 소방차 로이의 차가운 물대포다! 우와, 불들이 점점 꺼지고 있어! 역시 이런 불쯤은 소방차가 오면 한 방에 끝난다고! 얘들아! 이제 불길이 좀 작아졌으니까 이 사다리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후다닥 후다닥. 에디야, 그럼 이제 창문에 사다리를 놓을게. 됐어. 이제 이 사다리를 밟고서 내려오기만 하면 돼. 조심히 내려와. 고마워, 로이야. 그럼 나 내려간다. 우와, 드디어 탈출했다. 고마워, 로이야. 이제 다른 친구들도 구출해주라. 걱정 마, 에디야. 내가 다른 친구들도 순식간에 구출해줄게. 와, 나도 탈출이다, 탈출! 빨리 내려가야지. 루피야, 너도 여기 사다리로 천천히 내려와. 고마워, 로이야. 그럼 나도 내려갈게. 와, 로이 덕분에 2층에선 전부 탈출했어. 근데 3층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구하지? 걱정 마, 패티야. 3층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나머지 불들을 전부 끈 다음에 1층 문으로 구출해올게.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불을 금방 다 꺼줄게. 역시 소방차 로이야. 우린 로이만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잠깐, 1층에 있는 불들이 뭔가 좀 이상한데? 저건 혹시...
나는야 다시 부활한 초불불이. 불 끄는 시간이 늦어진 덕분에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게 되었지. 이 녀석, 너 불불이 이런 곳에서 또 만나게 될 줄이야. 아, 어떡해. 3층에 친구들이 있는데 이상한 불괴물이 등장해버렸어. 우와, 포비 달려. 불괴물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이러다가 통닭이 돼버린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렇게 큰 물은 본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 본부, 여기는 꿀벌 아파트입니다. 지금 꿀벌 아파트에 초대형 불불이가 등장했습니다. 빨리 지원 차량을 부탁드립니다. 알겠다, 오버. 지금 당장 대형 소방차 두 대를 출동시키겠다. 긴급사태! 초대형 불불이가 등장했다고 한다. 대형 소방차들도 긴급 출동이다. 앗! 저 녀석은 불불이! 분명히 지난번에 없앴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가 출동했으니 이제 더 이상 심술을 부리지 못할 거다 이 녀석! 웃기지 마라! 너희가 물폭탄을 쏘는 속도보다 내가 불을 뿜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옮겨붙어라 불불이! 옮겨붙어라 새끼 불들이여! 우와! 이 불불이 녀석! 뜨거워! 뜨겁다고! 이제 3층에도 불이 옮겨붙었어! 어떡해! 크롱 살려라! 얘들아! 일단 옥상으로 대피하거라! 옥상까지는 녀석이 손을 뻗지 못할 거야! 소용없다! 난 업그레이드 초불불이라고! 옥상에도 불을 붙이겠다! 불불이여! 아, 이럴 수가! 옥상까지 불괴물이 따라왔다 크롱! 빨리 뒤로 물러서라 크롱! 어떡해! 불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게! 근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고! 이 뒤에는 낭떠러지야! 니커! 불불이 신난다! 완전 신나! 대장! 어떡하죠? 불불이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불 끄는 것보다 친구들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이미 고가 사다리차를 출동시켜두었지. 고가 사다리차! 저거는 소방본부의 비밀병기 고가 사다리차야. 됐어! 이제 저 차만 있으면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가 바로 불이 난 곳이군. 근데 구출해야 될 친구들은 어디 있지? 이봐! 옥상이야! 옥상! 옥상 쪽을 보라고! 여기에요! 여기! 빨리 구출해주세요! 으아! 바로 저기군! 오케이! 목표물 발견 완료! 지금부터 구출 작전에 돌입한다! 이봐! 고가 사다리차를 저 옥상 쪽으로 이동시켜주라고! 좋았어! 사다리 작동 개시! 우와! 살았다 살았어! 소방관님이 드디어 오셨다고! 얘들아, 이제 걱정 말거라! 이 아저씨가 구해줄 테니까! 이봐, 옥상 쪽으로 사다리를 조금만 더 높여줘! 오케이, 사다리 위로, 위로! 좋았어! 얘들아, 그럼 가장 작은 친구부터 한 명씩 사다리 차에 올라타거라! 그럼 저부터 올라타겠습니다, 크롱! 오케이! 한 명 구출 성공! 이 녀석들 탈출하다니! 안 되겠어! 더 빨리 불타올라라! 불이 계속 다가온다! 그만아!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다고! 얘들아! 이제 시간이 없으니
두 명을 동시에 태워서 미끄럼틀처럼 내려가야겠구나. 빨리 미끄럼틀 태워주세요. 좋았어. 미끄럼틀 준비 완료. 빨리 내려보내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내려간다. 밑에서 잘 받으라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너희들 정말 미끄럼틀을 잘 타는구나. 완전 멋졌어. 히히, 제가 미끄럼틀 타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쯤은 문제 없다고요. 전원 구출 완료. 전원 구출 완료. 이제 여기 있는 불들을 마음 놓고 꺼트려 버리자고. 이 불부린 녀석, 우리들의 물폭탄을 받아라. 으악, 차가워. 차갑다고. 이 녀석, 이번엔 고가 사다리 차에 물밭을 보여주마. 받아라, 고가 사다리 차에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다. 차가워. 아, 차가워. 으아, 차가워. 차갑다고. 이 녀석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에이, 도망가야지. 도망. 옥상에 남은 불들도 전부 꺼주겠다. 정말 감사해요, 소방관님들. 소방관님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모두 무사히 구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중에도 불이 나면 언제든 우리를 부르라고. 저도 이 다음에 가서 소방관님처럼 훌륭한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크롱. 내 생각에는 크롱이는 분명히 좋은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에서 불장난하는 녀석들, 이 패티님한테 걸리면 완전 혼내주겠어.